네, 여랑여랑 정치부 송찬욱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국민의힘이 주제인데요. 네, 예. 국민의힘 얘기긴 한데요. 진짜 네. 주제는 강원도의 힘입니다. 예, 오늘도 뭐 강원도를 찾은 윤석열 후보 모습이 나왔는데 인연이 굉장히 깊잖아요. 맞습니다. 네. 윤 후보의 외가가 강원도 강릉입니다. 강릉의 외손이 여러분을 뵈러 강릉에 왔습니다. 강릉의 외손이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릉에 있는 오죽헌더 방문했는데 윤 후보의 11대 직계 조상이 율곡 이의 제자라는 인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보면은 강원 지역 의원들이 요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번 이 윤 후보의 1박 2일 동선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첫 일정을 시작한 강릉은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을 맡은 권성동 사무총장, 예. 이어서 오늘 방문한 속초는 수석대변인인 이양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강원 선대위 발대식이 열린 춘천은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단장인 김진태 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가 지역구인 이철규 의원은 종합상황실장, 유상범 의원은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우스갯소리도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 뒤에 두 분의 사무총장을 모시게 되는데 두 분 다 공교롭게도 강원도 분들입니다. 서울에 올라가면은 사실 강원도가 다 해먹는다고 그럽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와 경북을 방문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잖아요. 이게 좀 대조적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영입한 이 전직 의원을 대구 경북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일정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찬 달라고 원하십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당 사상 대구 경북의 인사가 민주당 후보로 처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꼭 당선시켜 주실 강국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후보도 경북 안동이 고향인 점을 내세워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금슬 좋은 원앙 부부, 또 남자끼리의 친근한 관계를 일컫는 브로맨스, 이번에도 이제 두 대선 후보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조력자와 함께 지역 일정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부인 김혜경 씨와 동행하면서 원앙 부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님 어디 갔어? 잃어버렸어요. 여보! 여기 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놓쳐가지고 엄청 불안한데 자꾸 후보 교체하자 이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싸움 나요. 지금 옷도 커플룩으로 맞춰 입은 거잖아요. 그야말로 밀착 행보인데요. 맞습니다.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친밀한 모습이나 서로에게 애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도 부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올리면서 눈에서 꿀 떨어진다, 영혼의 단짝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예. 제가 윤석열 후보로 가보죠. 브로맨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윤 후보의 강원도 일정에는 이준석 대표가 동행을 했습니다. 얼마 전 갈등이 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달아 일정을 함께하면서 친근함을 과시했습니다. 이런 거 들고 찍어야지. 진짜 너무 사이가 좋네요. 대선 후보가 누구랑 함께하느냐 이것 또한 전략일 텐데요. 맞습니다. 이 후보는 여성 지지를 위해 이 부인 김혜경 씨와 그리고 윤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해 30대인 이 대표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주연인 후보 못지않은 주연급 조연들의 역할도 이번 대선 극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주연과 조연의 그 조화가 잘 되면 영화도 흥행하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